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것 같다라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 9장 어, 보면 우리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라 말한 것처럼, 또한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렘너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일 만큼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 속의 전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카티 전도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 전도 캠프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번 마카티 전도 캠프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라고 밝히 증언하는 캠프였는데 그 캠프 속에 우리 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캠프팀이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충성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고 또 은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로 사랑해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은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 알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가 되고 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리,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이 불신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한 말씀은 현장에 있는 전도자만 이해하고 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영세정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가 그리스와는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와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글쓰는 원색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237 나라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랩너트 후대를 살려서 다음 시대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댐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글사는 이 영적인 사실 속에 더욱더 깊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일꾼이란 것은 헬라로 어, 슈페르테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이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시하는 대로 노를 줬습니다. 주로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북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북을 빨리 치면 빠르게 노를 줬고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입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삶 속에 적용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라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영적인 비밀 속에서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두 가지의 영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또 모든 일과 만남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손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단어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충성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성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 중심에서 우러러 나와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어 의미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입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는 자입니다. 이번 마카티 이 전도 캠프의 시작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리시아는 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이 마카치 전도캠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고 38명의 캠프팀을 성교의 원팀으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9월 달부터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전도캠프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평생 동역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이 시대 두란노 선에 응답받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라는 말씀을 주시되 주를 섬기는 행복과 또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비친 바울처럼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이루는 전도 캠프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충성된 삶의 모습,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이라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마카티 전도 캠프를 다녀오면서 우리 팀들에게 제가 던져주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 또 무엇을 던져줬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캠프 속에서 찾아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캠프 팀들이 이것을 각자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캠프에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는 현장마다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또 본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우리가 성교회의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캠프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그런데 그 응답 속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또 다른 선교의 한 팀을 예비하시고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현지에서 이 교회를 하고 있는 한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 마카티에서 시의원을 한 9년 정도 하고 계셨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녀들이 지금 또 시의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 후대에 대한 그 마음과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사회적으로 높은 시연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현장을 섬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전두캠프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저희가 11시에 이제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이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모님이 시연을 하셨던 그분이 아이들이 이 바닥에 앉아야 된다고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따뜻한 물로 그리 대이석 같은 그 바닥을 다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한 분의 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많은 수대들의 문을 열어 주기 되시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큰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하신다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때 우리는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 캠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지만 전도 캠프가 다 마치고 나서 조금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캠프 때 저렇게 비가 많이 왔다면 진행하기 어려웠을 텐데 참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충성된 자가 되시고 또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합니다.